이번에도 아닙니다. 어렵다 이거. 안녕하세요. 장민우입니다. 오늘이 3월 25일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내일 25일, 26일 이틀을 쉬게 됐어요. 광주 갔다 온 다음에 광주만 다녀오기가 좀 너무 아쉽고, 자,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이틀 쉬어서 한번 또 무작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출발해서 먼 지역에 나오면 오늘 하루 자고 올까요? 자, 그럼 뭐 거두절미하고 가보죠. 던져주세요. 자,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어디든 걸려도 괜찮습니다. 먼 지역에 나오면 하루 자고 올 겁니다. 갑니다. 경상도! 자, 자고 옵시다. 경상도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경상도가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또 가다가 추첨을 통해서 민우특공대 여러분들의 정성을 확인하고 올지 일단 무작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볼까요? 일단 경상도 방향으로 일단은 출발을 할게요. 일단 부산이 끝이니까, 네. 부산을 찍고 일단 가보죠. 4시간 42분이 걸리고요. 지금 출발하면 5시 45분에 도착이에요.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I'm ready. 아이고, 새벽이 끝나가지고 잠을 얼마 못 자서 얼굴이 지금 퉁퉁 부어있죠? 자주 운전하시네요, 요즘.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요, 운전. 아, 운전을 뭐 개인적으로 할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가지고 너무 늦었다. 컴컴하면 또 좀 그러니까. 만약에 부산이라고 치면 6시가 넘는데 6시 너무 어두우니까 옥외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오늘 거기서 그냥 쉬고 내일 일찍 찍었다. 3탄까지 할 생각 있으세요? 3탄 아니라 뭐 30탄도 할 수 있지. 근데 첫 번째 걱정은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새벽에 끝나서 만약에 하루가 쉬어 그냥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래 엊그저께 뽕숭아 녹화 끝나고 그냥 바로 사실 한번 출발하려고 했었잖아. 아, 근데 그날 만약에 출발했으면 그 다음날 또 바로 일이 있고 그러면 아예 잠을 못 자는 상황이,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또 위험하고 하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이라는 곳에 전광판에 광고가 걸렸어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이거는 우선 좀 신기했죠. 나는 아무리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도 합성처럼 보이는 거야. 현실감이 떨어져서. 내 얼굴이 거기 나오고 면면에 다 붙었잖아, 길게.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현실감이 떨어져서. 예전에 활동하던 뭐 해외 아티스트들이나 한국에서 유명한 아이돌들 광고가 걸렸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근데 제가 거기에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감사하죠, 고맙죠. 거기 또 가서 직접 인증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 옷 입고 단체로 또 인증까지 해주셔가지고 다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런 거거든. 이전에 삶이랑 어때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 뭐 제일 많이 묻는 질문들은 친구들. 야, 옛날에 너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이 어때? 이렇게 물어봐. 다 대부분 친구들이니까 뭐 그냥 내 감정을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냥 그대로 내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 야, 현실감이 떨어져. 없어, 그런 게. 현실감이 없어. 그런 게 진짜 솔직한 마음. 부산 톨게이트를 이제 빠집니다. 우리가 용인휴게소 한 번 더 지나서 다음 휴게소에 내려서 또 뽑읍시다. 자, 휴게소까지 잠깐 쉬시죠. 되게 웃긴다. 아, 이거 진짜 여기서 만나는구만. 건강습관. 아니, 저 차를 누가 나한테 찍어서 보내준 건 있거든? 직접 보는 것도 참. 여주휴게소입니다. 일단은 경상도를 뽑았는데, 경상도 지역 뭐 부산, 울산, 대구, 진주, 경산, 창원 큰 지역을 여기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통이야?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 음식 통이죠. 한자리님 있었습니다. 아, 그래? 자, 그럼 한 지역을 뽑아볼게요. 정말 손으로 딱 한 지역. 부산. 내비도 부산을 찍길 잘했네. 도착하면 밤일 것 같아. 자, 그럼 부산을 가서 해가 있으면 오늘 마무리를 하고 해가 없으면 오늘의 자유시간을 갖고 내일 일찍
움직여보죠. 아니면 중간에 그냥 바람 쐬고 어디 가도 괜찮아요. 경주 가보셨어요? 경주에 볼 게 되게 많아요. 일단은 지금은 볼 게 많다고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한적한 곳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걸 좀 보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1박 2일 그냥 휴가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부산으로 출발! 반사! 아따고! 오늘 자유시간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약속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솔직히. 솔직하게 말합시다. 너부터 솔직하게. 지방까지 왔는데 잡아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잡아요. 오늘 어디서 갈까? 경주, 울산, 부산 결정하세요. 중간 지점. 울산? 울산도 있어요. 저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각자 약속 이행을 하기 위해서 흩어집시다. 지금? 저 차가 없어요. 약속 장소까지만 좀 데려다 주세요. 너무 좋다. 야, 일하는 야, 휴가 왔잖아. 일하는 거 같잖아. 이 근처 사는 사람들은 여기 그냥 커피 한 잔씩 먹는 게 되게 좋겠다. 네. 벤치는 없는데. 백스코 어디로 나오지? 여기 있다, 백스코. 찾았어. 센텀시티 백스코 버스 정류장. 백스코 버스 정류장 접을까? 접을까? 또 난간이 부딪히지. 어디 있을까? 일단 센텀시티를 찍을게. 예. 센텀시티. 어? 27분밖에 안 걸립니다. 1.2km 남았어. 저 다 와가는데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게 어디에 있을까요? 위치를 알고 가면 좋은데 아, 모르고 가는 것도 괜찮아. 찾아야지 뭐. 가서 찾읍시다. 부산입니다, 여러분. 부산 500m 남았는데 우리 이제 찾읍시다. 이 근처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와, 이거 난해한데? 큰일 났어. 여기서부터 이제 난관입니다. 어, 찾았다. 찾았어요. 와, 버스 때문에 안 보여. 어? 찬원이다. 찬원 뭐야? 3월 14일 이찬원 데뷔 1주년 축하. 차를 대고 우리 이거 슬슬 좀 걸어 다녀 봅시다. 나가서 사람이 많을 수 있으니까 다이나믹하게. 여기도 사람이 없어요. 찬원아, 데뷔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해. 저 뒤에는 향이 10주년, 너는 1주년.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 인증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민호 뚜껑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인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실까봐 빨리 여기 벗어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백스코 버스 정류장까지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뵙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전국에 그리고 또 나갔던 해외까지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신 힘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엔딩은 이렇게 또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파도 소리 들리시죠? 이 바닥이 모래가 아니라 자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파도가 치면 이렇게 자갈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이야.